자, 8번 문장.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기준에서 생각하면 여러분은 1번만 알고 나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죠? 인어프는 형용사를 꾸며주던 후치 수식이다. 이 정도까지 알았지? 그랬니, 안 그랬니? 맞은 사람? 어우, 맞았어요. 자. 1번 정도로 틀리면 안 되고요.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 나는 항상 근거를 대줍니다. 알겠죠? 파워포인트 수업이 이게 좋은 것 같아. 앞에 했던 거, 자, 추상명사편에서 배웠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나니?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더 문제야, 그지? 저거 어디서 배웠지? 추상명사편에서 배울 때, 추상명사의 보통명사화가 하나 배웠고요. 뷰티가 어떻게? 뷰티 하면은 뭐예요? 미인이 된다겠죠? 그래서, 추상명사의 전용을 배웠어. 그리고 나서, have the kindness. 자, to show me the way. 나에게 길을 알려줄 정도로, 자, 그 사람은 어떻게? 친절했다.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이 해석이 너무 친절해서 나에게 그 길을 알려줬다. 이렇게 한다고요. 알겠지? 잠깐만. 자, 추상명사편에서 먼저 설명이 두 개가 들어가야 돼. 자, 항상 이렇게 후치 수식을 받을 때는 전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문장에서 내가 강의할 때는 더가 빠지면 안 된다 했어요.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 알겠어요? 이것은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야. 알겠지? 자,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가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so that으로 하는 거야. 뭘로 해요? so that.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야. 알겠지? 자, 그러면 so that을 봐. so that을 보니까 잘 보세요. 정말 나는 준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안 해버리면 우울해. so that의 문장은 자 어떻게 바꿔 있어요? in order that 다음에 주어동사로 바꿀 수 있죠? so as to 다음에 어떻게? 이 to가 to 부정사의 to니까 동사의 원형이 나올 수 있죠? in order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지. 알겠지? 자, 우리 문장에서 이거 나왔어. so that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동사 나오지? 그 다음에 in order that은 안 나왔고요. so as to야. as to는 아니야. so as to야. 알겠어요? 이해되셨어? 자, 이것은 우리가 접속사편에서 배운 거였고 다시 내가 추상명사편에서 강의했던 걸로 가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가 너무 친절했다. so 나왔지? that. 그가 뭐 할 정도로? 나에게 길을 보여줄 정도로. 알겠어요? 혹시 동영상 보시다 보면 이 could를 내가 이 show를 내가 생략해놓은 안 썼더라고. 알겠죠? could show me야. 그 다음에 kind enough죠. 여러분들 답지는 이상해. 내가 말로 쓰다 보니까 그래. 자, 이렇게 enough가 어디서 수식한다고? 뒤에서 후치 수식한다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문제 봐봐. he was kind enough 돼야 되겠지? 첫 번째 문제만 알겠지요? 됐어요? 그 다음에 so가 나왔으면 so, kind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대절이 나와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알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면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so as to가 나오면 돼. 뭐가 나오고? so as to. 알겠죠? 대시 나오면 주어 동사가 나와도 so as to가 나오면 뒤에 자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겠죠? 이렇게 형태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여기가 as가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이해됐어? 뭘 물어봤어요?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 따라하세요.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 have the 추상명사, to 부정사는 뭘로 바뀐다고? so that으로 바뀐다고요. 알겠죠? so that의 뜻은 뭐라고? 형용사 enough. 알겠지? 아니면 so as to, in order that, in order to. 아니면 to 부정사로 바뀔 수 있는 거야. 다 전환이 가능해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구문도에 하나만 더 해줄게요. 너무 많이 하면 지저분한데. 그는 어떻게? 친절함을 가졌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었다. 이렇게 하지. 이건 부사적 용법이야. 자, 나를. 공경으로부터. 이해되셨어? 정리하세요.